이번에는 네. 그 아까 띠 할 때 뭐 상충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분들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상충살이라는 거는요, 부부간에 이제 누구 우리 둘이 상충살인끼리 띠가 이렇게 붙어서 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가 아파요. 아프고 그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누가 아프든지 시름시름 아프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상충살이 그 정도로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한 분이 나가서 사셔야 돼. 그리고 부부간에 붙어 살 수가 없어요. 상충살이. 그래서 나가서 사는 게 떨어져 사는 게 상충살입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제 잔나비에다가 네. 남편분이 범뛰셨는데 네. 그것도 상충살인가요? 네.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시잖아요. 네. 많이 골절을 좀 있었죠. 내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엄청 싸우셨어요? 젊으셨을 때? 많이 싸웠죠. 그리고 떨어져 살고 뭐 막말 돼서 이혼했다가도 다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상충살이. 아, 그래, 선생님도 좀 그런 거를 네. 겪으셨구나. 네. 그 경험자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웬만해서 피해라? 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충살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 네. 이미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경우는 반복을 하시던지 푸시던지 그러셔야 돼요, 진짜. 부부간에 이제 이별수가 이게 평생 살면서 진짜 어떤 분은 심한 사람은 세 번, 네 번 이혼했다가 다시 붙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붙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풀러 오신 분, 이거는 상충살이라는 거는 내가 평생 살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백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총이 있어서 자꾸 싸워대는 거니까 근데 평생 살면서 이거는 세 번을 풀으셔야 돼요. 그 이분이 그래도 인간은 사람은 좋으면 풀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풀면서 살아야지 아니면 안 풀면 신랑이 바람피던가 나가서 떨어져 살고 막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많죠. 그래서 그거는 필히 풀고 사셔야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상충은 아닌 것 같아요. 네.